의료보험에 많이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병원의 보상을 받으려면 우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될때 서류 발급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금통위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각종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 의료보험. 빠르게 가입자가 늘어 이제는 전 국민의 70% 가까이가 든 국민보험입니다. 하지만 막상 치료비를 보상받고자 하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10만 원이 초과가 되셨을 경우에는 진료 확인서, 통원 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진료 차트 사본 중에 한 가지 선택으로 거기에 진단명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실손보험 이용자가 늘면서 병원들의 꼼수도 늘었습니다. 불필요한 치료를 유도하거나 보험 청구 서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비용은 차트 복사는 5천 원이시고요. 통원 확인서 한번 떼갈 때마다 만 원이라서 그거는 이제 환자분 진료 다 보시고 그다음에 한 번에 떼가시는 게 낫죠. 소비자 불편이 늘자 금융당국은 올해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병원 치료 기록과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이 바로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보내 보험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짝도 못 나간 상황. 의료계는 이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면 과도한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제3자에게 진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에 반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중간에 병원과 보험사의 전산을 연결해주는 중개업체를 끼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중개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중개업체가 일부 비용을 지불한 뒤 병원 기록을 전산으로 바로 보험사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비용 처리 문제 등으로 보험사와 병원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부인입니다.